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0장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가 1번부터 이게 오늘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좀 답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장 1절 2절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질문하고 그 다음 그리고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질문 내용이 성경에는 고넬료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상황은 고넬료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면 또 성경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도다. 이 말씀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질문 내용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배웠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와 구제가 상달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 왜 또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했느냐 하는 이제 이런 10장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다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은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상태인데 어째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하고 의인이란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질문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부대입니다. 부대라 하는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이제 베드로, 여기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진술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니까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85편 9절입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 아주 가까이 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의뢰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막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멉니다. 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게 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게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가를 동의서의 서문같이 옮기시고 실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은 구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 사도에게 전하게 했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천리말리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또 의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넬료가 워낙 바르게 살아가니까 고넬료를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사람 보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의 의인은 아직은 아닌 겁니다. 고넬료가 참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2절에 말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의롭게 바르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정말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즉 복음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맞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복음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는 아닐지라도 정말 바르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은 아직 복음의 의를 깨달은 의인을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넬료는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의인은 복음의 의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줄 알았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쭉 듣고 나서 아, 참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감격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고넬료가 2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여기에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하며 2절에 항상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에 그냥 기도를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가 상달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는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그가 뭘 구했냐 하면은 진리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보시니까 고넬료가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도와주신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넷이 근데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가 넘는데 그 먼 거리를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속에서 뭘 찾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에티오피아 넷이가 마차 타고 이스라엘 왕래하면서 예배하는데 뭔가 답을 구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차 위에서도 덜컹거리면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찾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서 마차 위에서 구원을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 기도하고 구제하는 속에서 뭘 찾냐 하면은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 진리가 찾는 마음이 상달이 돼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기 원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비록 아담 자손으로 났지만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영혼의 구원,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비록 죄를 짓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영원한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신다. 비록 죄인으로 낳고 생을 살고 있어도 진리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은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 보내서 구원을 말씀을 전해서 그 집안이 몽땅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에디오페 구스네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이 주님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의가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가족의 불화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던데 저는 항상 가족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숨이 탁 막히고 정말 힘든 날에는 그냥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공감되는 질문이죠. 저는 가족의 불화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생활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주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으로 힘든 것보다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3절을 적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루 종일 돌짐을 지고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모래짐을 하루 종일 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미련한 자가 자꾸 그 마음을 자꾸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둘보다 무거움이라. 중도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질문하시는 분도 이 가족의 불화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고 있다는 말을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는 저 고분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독립된 가정이 있는데 아마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겠죠. 독립된 가정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집안 식구들하고는 일생 동안 엮여 있는 관계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주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다.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인데 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가족이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하고 다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하는 걸 봐서는 가족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던데 저는 항상 가족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던데, 그렇죠. 평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나의 평안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을 들어왔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이제 집안 식구들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불안하고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구원 안 받은 가족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은 있지만은 주변 것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동족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항상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지만은 있는 속에도 고통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정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은 있지만은 주님 평안은 있지만은 마음속에 큰 근심, 무슨 근심이냐면은 동족을 위한 근심. 이방인들은 구원을 잘 받아가는데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집안 식구들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애타하는 마음을 갖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 않더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근심하고 애타하는 마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큰 개인적으로는 평강은 있지만은 그 구원 안 받은 자식을 생각하고 집안 식구 생각하면은 근심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잠언 10장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음미의 근심이니라. 자, 미련한 아들은 음미의 근심이니라. 자, 이 아들이 구원도 안 받으면은 막 근심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렇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는 특별히 이 자식 때문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여기에 구원을 받아서도 집안 식구들이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아주 애가 타고 혹시 구원 안 받았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은 제가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전부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합당하고 좋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울면서 또 기도했는데 이게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분명히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한 자나 더 크면 염려 많이 해야죠. 염려해서 안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겼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구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다 맡긴 건 아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조건 믿고 감사하고 맡겨야 되는데 완전히 맡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형평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맡기는데
다안 바뀌면은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은 염려해도 안될 부분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되는데, 그걸 안 맡기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심이 심해지면은, 답답한 것이 심해지면은 거기에 틈이 열리고, 틈이 보이면은 거기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 내용이, 가족 생각만 하면 숨이 탁 막히고, 정말 힘든 날에는 그냥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다투고 싸우는 또 가족은 또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데 또 당사자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마음이 예민하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걱정을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염려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라. 좀 너무 낙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면은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시편 77편. 1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손 드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주변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사람이 연약해지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주님이 혹시나 버린 것은 아닐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긍휼을 혹시 막은 것이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사람이 연약해지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시간이 아주 지속이 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줄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여겨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나의 해들은 몇 년씩이나 탄식으로 보내며, 그래서 오랫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가정들은 화목한데,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다. 그런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기 이제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 태어나든 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실제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더 빨리 받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영적인 갈망이 적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구원받는 길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배치해 두신 겁니다. 잠언 16장.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주 적정하게 다 주신 겁니다.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어떤 가족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가족을 두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도 그 이복 형제에 있는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복 형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태어나고 보니까 쌍둥이 집에 태어났는데 형이 기질이 너무 달라요. 탄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간에 어떤 가정에 있든 간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일단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딱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물론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염려 보따리까지 다 짊어져서 스스로 힘들기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딱 맡기고,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기는 것 중에도 뒤에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메뚜기 종류라고 말씀하셨는데, 메뚜기는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은 뒷다리가 튼튼하면 탁 뛰어넘어요. 이 가족 문제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 다음에 메뚜기처럼 탁 뛰어넘어야 됩니다. 탁 뛰어넘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시편 119편 169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또 믿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길 것이다. 생명 있는 믿음을 받았으면은 산도 옮긴다는 말씀대로 믿음을 키우면은 집안의 어떤 갈등,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믿음이 커지면 작게 보입니다. 작게. 지금은 집안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이걸 산처럼 아주 크게 생각하고 나는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내 믿음을 키우자. 그리고 마귀가 내가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만들고,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해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거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멀리서 보면은 아, 이 문제 주님이 신경 쓰시면 간단하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 아셔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것도 없고 명철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있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은 그 문제에 휘말려서 거기에다가 완전히 올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빨리 그 마음과 생각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줄이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아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신명기 10장 22절.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질문 내용은 이 말씀에서 당시 겨우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 별같이 많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겨우 200만 명이라는,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건데요.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니까 그게 플러스 유아하고 플러스 여자 하면은 한 200만 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숫자가 200만 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이제 한 200만 명 되는 사람 많아졌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표현하기를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게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성경에도 과장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단순한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5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제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나니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 통해 사내들이 그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과부들이 막 수두룩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과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이렇게 과장법 사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나와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봐라. 하늘의 별까지 이렇게 많아졌다. 막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 통해 다 죽을 때 과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야, 내 앞에서 과부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으니 과장법입니다. 성경에는 과장법도 나오고 반어법도 나오거든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8장 21절.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소가 많음이니라. 욥이 아 자기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알만한 거 많이 안다고 계속해서 나는 많이 했고 많이 안다고 큰소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래서 야 아마 네가 알리라 네가 그때 천지 창조할 때 나섰나니 너 나이 많이 먹었지? 네 연수가 많음이니라. 야, 참 너 참 나이 많이 먹었다.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있었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어법이잖아요.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몇 살? 침디 사는 것이 그리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야, 참 너 나이 많이 먹었다. 네 그때 있었나니? 있었단 말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몇 살? 그 연소가 그렇게 적은 너가 뭘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고 뭘 많이 했다고 소리하냐? 반어법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장 같은 걸 쓸 때 어떤 것을 아주 눈에 생생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어법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현입니다. 표현.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맞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성경에서 보통 글을 쓸 때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것도 좀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도 싫고 두려워서 기도를 드리지만 마치 그 기도가 허공 공중에 떠도는 꽹과리 소리 같고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가족들 전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죠. 여기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합당한 마음입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러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의 큰 사랑이 나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의 그분의 큰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늘입니다.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합당한 마음입니까? 이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그렇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말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잔다.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고 아주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거 참 실감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여기 앞에는 질문하기를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늘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긴장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마음 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이 영 속에 들어와 주와 합한자는 한 영이 되지만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아담에게 전받은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족이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은 위에서부터 신경 안 쓰면 아래를 잡아당겨요. 조금만 방심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대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서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아니하면은 쉽게 방종으로 흐릅니다. 왜? 타락된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 15장 찾겠습니다. 1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귀술에 청색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길 걸어가면서도 청색끈이 보일 때 청색끈이 보이니까 하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달게 합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청색끈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눈에는 욕심이 붙어 있습니다. 눈은 이거 보여야 달라 저거 보여야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마음은 조금 내버려 두면은 금방 흐트러져요. 마음은 내버려 두면 방종으로 흐르고 타락된 본성은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방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토에 먼지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5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 영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로 향하고 먼지에 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실감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것을 말씀 배우는 이것을 습관화 기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 연습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고 그리고 말씀을 습관화시키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이것이 습관인데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든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한때 열심히 하더라도 식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이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싫고 싫어야 정상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그러죠. 싫고 두려워서 기도를 드리지만 마치 그 기도가 공중 허공중에 떠도는 꽹과리 소리와도 같고 하나님에게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가족들 전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여기 이런 모습이 싫고 두렵다. 그렇죠. 두렵고 이거 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큰일입니다. 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부와 신랑 사이에 때로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신랑 신부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어둠이 끼고 뭔가 이렇게 혹시 뭔가 잘못을 혹시 범했으면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돌아와 달라 그 말입니다. 베데르가 뜻이 뭔지 아시죠? 베데르가 단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조금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은 단절이 생기고 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님과 멀어지면은 산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자꾸 되어지면 되면은, 그러면은 뭘 원해야 되냐 하면은 빨리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그 노루와 젊은 사슴처럼요, 막 뛰어와서 빨리빨리 돌아와서 다시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시편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합당하지 않게 느껴져서 빨리 이렇게 바른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약간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원인 찾아내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에 다 칭찬하면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떨어진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꽹과리 소리도 왔고 상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주님하고 밀접한 교제가 안 되고 이게 아주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원인이 도대체 뭐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미처 모르는 숨은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이 허물일 수도 있고 뭔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내가 버려야 될 죄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식는 주님과 멀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죄, 특별히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정말 돌이키고 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또 회복이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 안 되는 이유는 죄를 고집하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죄를 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먼저는 숨은 흠물을 생각해보고 죄가 있는 것이 있을 때 자백하고 돌이키고 멀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허공으로 맴돌지 않는 이런 기도가 되고 친밀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하고 교제를 잘 안 해요. 교제문 딱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하고 교제하자고 문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녁 만찬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만찬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조금 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생각하면 합당치 않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기를 주를 바라나이다.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종기를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게 뭔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정말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친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정말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주변만 자꾸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는 동시에,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절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저절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술람 여인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인데 주님이 먼저 거두시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친구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시고 많이 마시라. 먹어라.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형제자매들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술 먹는 거고 반대로 술 먹는 사람 술 취하려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고하러 다닌 자가 있다는 말씀대로 좋은 모임을 구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고난받는 것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야곱도 주님 가까이 계신 걸 잘 몰랐는데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난 받을 때 주님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허공 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정말 느끼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데 고난받기를 각오하면 그게 갑옷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살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가하면은 죄가 올라오기가 쉬운데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고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기도가 힘이 없고 주님 가까이 밀접한 교제 속에 못 들어가는 것 같냐? 그거 빨리 없앨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수는 항상 생명으로 풍성하잖아요. 왜? 받는 동시에 내보냅니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즉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신기하게도 위로부터 막 부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씀대로 주님 역사에 물질도 던지고 시간도 투자하고 형제자매에게 밥도 먼저 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집에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대로 베풀어주는 사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빨리 영혼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가족들을 전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느냐, 텅 비어 있는 것 같느냐. 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들을 위해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즉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웅켜잡지 말고 물질도 풀고 시간도 내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표에 상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확실히 되거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고 근심 걱정할 시간도 없고 목표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들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이 이제 극복하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37장 찾겠습니다. 30절. 37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질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기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 중에 있는 구절인데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시는 징표 같은 것인데, 위 말씀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이후에 이스라엘 일들을 징조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 내용을 징조로서 주시면 아직 승리를 직접 보지 못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인지요. 이 구절에 징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이러한 징조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랍사기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냥 하룻밤에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징조를 구했고, 그리고 이제 랍사기야가 이끄는 대군이 그냥 하룻밤에 그냥 다 죽임 당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이기는 징조가 되리이다, 왜 징조라고 말했냐 그 말입니다. 징조라는 건 분명히 여기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는 징표 같은 것인데, 징조라는 건 징조가 있고 본격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징조라고 해놓고 대군이 확실하게 죽는 실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뒤에 뭐 금년, 내년, 이제 제3년 이런 것이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란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징조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뜻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질문하신 대로 징조로서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본격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그런 징조도 징조고, 또 한 가지는 징조란 말이 확신의 어떤 표시, 보증하는 표시, 이제 그런 의미로도 그 징조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증거, 징조라는 의미보다는 이건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14절에 세상과 나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표다. 증표로서 단어가 징조라는 말로도 쓰이고, 증표라는 어떤 것을 중요한 걸 표시해주는 징표로서도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로도 쓰이고, 징조가 아닌
증거물로도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군데 적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그래서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바깥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뭐 미래를 예언하는 뭐 징조 같은 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다 요단강 갈라진 사건이 확실히 있었다는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표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거물로서의 어떤 표시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미리 징조로서의 징조가 아니고 증표로서의 증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이다. 확실한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말입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걸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땅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됐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제2년에는 또 거기에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이렇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되고 더 실감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도우셨다는 것이 더 실감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징조를 말이 징조가 되리이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해 주셨다는 말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징조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꼭 징조라는 말이 어떤 사건이 기존에 예고편으로서의 징조란 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것을 표시해주는 징표로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징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 요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것이 왕에게 이제 확실한 확신 주는 표시가 될 겁니다 하는 이제 이렇게 또 더 쉽게 표현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